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배치 볼 겁니다. 지금 보이십니까? 이 전적 보이십니까? 팀 MVP, 게임 MVP, 팀 MVP, 게임 MVP, 게임 MVP, 팀 MVP, 게임 MVP. 이 엄청난 많은 MVP가 보이십니까? 그러니까 한국 서버는 꽉 잡고 있다. 그게 랭크에서도 먹힐 것인가? 이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. 아시아 서브 티어와 한 서브 티어는 한 계단에서 두 계단 정도 지금 차이가 난다.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. 왜? 한 서브 하는 사람들이 아시아로 다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, 지금. 그래서 제가 지금 아시아 서브 골드니까 두 단계면은 플레, 다이아. 그러니까 다이아가 나야 돼요. 과연 그럴지 이 눈쟁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한국 서버가 픽을 다 맞출 것인가? 배치는 다 보고 잡시다. 집중해서 한번 피지컬 뽑아내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봅시다. 뭐야, 내가 왜 1등이야? 뭐지? 이런 느낌의 게임 나오지 않은데? 어, 잠깐만! 나 왜 씨 없어? 너무 잘해. 나 왜 템을 안 샀어? 아니, 분명히 달리면서 씨를 올렸는데 벽이 안 올라오길래 뭐지? 벽이 왜 안 올라오지? 내가 아까 썼나? 라는 생각하는 동안에 역장 맞아버림. 아니, 안 샀었네? 램프 쪽 조심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잡았어. 으쌰.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지점에 떨어졌어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맞죠. 나이스. 잘했다. 아니 뭐야. 드디어. 아니 2쿼로 이긴. 아, MVP 못 먹었네. 가빙스. 바인드 또? 엇가 아님? 확실히 플래큐 잡히네. 근데 아시아섭 배치 상황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. 그때도 초반 배치는 이렇게 나와서 심지어 세 번째 판에는 다이아 나왔거든요.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니까. 무결점 플레이. 아닌데? 잠깐만, 체인버님 아니셨나? 나갔다 오신다는 거? 아니, 왜 이런? 오셨다. 롱 오면 좋은 거. 탈출 대장 전중. 지나. 베인? 벌벌 떨어.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이메인 오면. 뭐지? 튕기셨던 건가? 그냥 발로 서버가 이상한가? 저도 지금 패킬러스가 계속 1-2%씩 떠갖고. 근데 서버가 이상한가 보네. 또 끊기셨나 본데? 아니 레이나 왜 이러? 아니 봐봐,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거 서버 상태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해작인 거 같은데? 저기 레이나님 뭐 하세요? 아이 폐작이네. 시야를 훔쳐주지. 레이는 뭐해? 그러니까 뭐 보돌리는 것 같다 아니야. 그냥 정지 안 당하려고 게임 하는 거야, 폐작으로. 그러니까 왜냐면 이러면 기록이 남아 있잖아. 일부러 그러니까 이기지 않을 선으로만 그냥 게임을 해. 그러니까 이 아까부터 이러고 있잖아. 한 명 남았습니다. 어? 여기서 이제 레이나가 대주겠지. 지금 4대 5에 4대 5가 아니야. 왜 죽어줘서 돈을 주니까 궁이라. 이 봐봐. 이게 공격팀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개 미친 걸렸어요. 아, 이게 흔한 일이라고? 아, 레이나 채팅 쳤네. 아, 나 진짜 이제 이런 애가 있을 줄 몰랐어요. 아니, 다른 게임에서 트롤은 저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. 와,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아, 근데 배치를 돌리긴 돌릴 건데 오늘은 못 돌리겠다. 오늘도 돌아온 눈쟁입니다. 뭔 오맨이야, 내가 바이프 할게. 이게 안 죽어?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
한명 남았습니다. 좋네. 변신할 때 아무도 안 건드. 어이구 잘못 가렸다. 제발. 오 예스. 스파이크 설치. 어 이거 대못 쐈네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메인 라스트 오퍼에서 그냥 살립시다. 그러니까 지금이 막난가? 지금이 막나죠? 공수 교대.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막나였구나. 살립시다. 아이 그럴 수도 있지. 사람들이 마냐 깐깐하게. 어? 내 반대? 시티 쪽 한 명? 뒤 한 명? 나이스. 이거 제가 A 가서 그냥 찍혀줄게요. B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오호 미친. 메인에 두 명? 메인에 두 명? 둘 다 메인? 아예 종소리. 나이스. 오, 잘한다. 근데 나 왜 이렇게 못하냐? 나 왜 옷 대신? 독장망약화. 나이스. 공격팀 승리. 역시 컴퓨터는 건망이 하고 있네. 네. 아 씨. 억까. 내 X 같은 거. 아 바이바이 싫다고. 혹시 눈쟁이님이세요? 눈쟁이 맞죠? 에이 그럴 리가요. 오 눈쟁이다.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. 와 수비팀. 야 어렵다. 수고했습니다. 아 근데 MVP 먹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게임 MVP 먹음. 잘났네 그냥. 시작하자마자 한 서브는 다 똑같아요? 그 타격대를 할 거면 캐리 할 수 있는 애들이 해야지. 캐리도 못 하는데 타격대를 왜 하는 거임? 해봅시다. 립은 소바고요. 그 제트가 연마 오맨 엔트리 둘 좋았습니다. 아주, 이제 제대로 보여주세요. 갑시다니까 갑시다. 시지력 적발사. 폭탄 칸칸. 가난히 잡았고. 빨리 와서 설치해 소바. 소바 X 소바 존나 웃기네. 어? 근데 내가 스파 들고 여기 가라지 뚫는 거는 좀 하지 않을까요? 팀이 소바잖아요. 오케이 제가 소바니까 메인으로 갈게요. 팀은 이제 인포 따야죠. 제가 메인으로 가겠습니다. 장난 끝이야. 넌 죽었어. 이제 뭐 무력화. 와우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적군이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비팀 승리. 플레일까 골드일까. 아 씨발 이로써 아시아와 한국 서버의 수준은 똑같은 걸로 판명됐습니다. 아니 어떻게 시작 점수가 똑같냐.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똑같은 게 아님. 왜냐면 두 번째 판 게트롤 만났잖아요. 그 판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. 그냥 트롤로 만나가지고 진판이기 때문에 솔직히 똑같다고 보긴 힘듭니다. 수준이 낮기는 낮아요. 왜? 아시아 서브는 트롤이 없거든. 만일에 그판 이겼으면 플레이였어. 그판 이겼으면 플레이였어요. 그래, 해출. 저기. 어? 나 잘못 탔어. 잘못 탔어. 아니 슬라이딩을 했는데 왜 거기가 타지?